직업은 누군가에게 꿈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과 일에 있어 소외되어 있던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꾸준한 직업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차오름입니다.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차오름. 여느 회사처럼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 일터로 모이는데요. 출근과 동시에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근로자들. 이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차오름에서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277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에서 누룽지, 수제청, 도마, 행주 등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납품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누룽지의 기본 재료가 될 쌀을 조정해 직접 밥을 짓고 완성된 밥으로 누룽지를 굽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누룽지 생산 작업이 얼핏 보기에는 단순 작업 같지만 빈틈은 없는지 모양은 균일한지 꼼꼼히 챙겨봐야 하기에 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기술인데요. 차오름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교육을 통해 문제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팀에 이어 행주를 하나하나 포장하는 이곳은 포장팀의 일터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봄날의 드라이브. 활짝 핀 꽃이... 카메라 보고 뭐 브이 뭐 이런 거. 여기 보고 해, 여기 보고. 한 번 더. 차오름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차오름은요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곳입니다. 뭐 여기 특성상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다 보니까요. 고용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오름은 꼭 있어야 되는 곳이고 장애인 자리 지원 센터면서 이곳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훈련뿐이 아니고 고용이 되어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신나게 일하는 곳입니다. 이 차오름 되게 최근에 개소를 했잖아요. 네네. 이 차오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차오름은 12월 10일에 개소를 했고요. 이 안에서 저희 친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안에서 누룽지도 만들고 네 행주도 포장하면서 훈련과 직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차오름이란 곳은 어떻게 개소가 됐나요? 아, 저희 차오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0일, 네, 그때 개소가 됐고요. 저희 일하는 이 공간이 처음엔 작년 12월 10일 전까지는 저 영등포 자원순환센터에 있었어요. 성산대교 아래쪽인데요. 저희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변두리 쪽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긴 했습니다. 덤프트럭, 청소차, 5톤 트럭도 많이 지나다녀서요. 차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이제 안 좋긴 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그전에는 판매장, 뭐 표준사업장 이게 다 떨어져 있었어요. 한 곳에 있지 않고. 지금은 차오름으로 한 곳에 다 모여서 일하는 게 훨씬 실용적으로 됐고요. 저 공간도 지금 훨씬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쾌적해져서 저희 친구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이 친구들은 출퇴근할 때 이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변두리이고 위험한 차도 많은데 보행신호도 없는 곳을 건너야 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레동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걱정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을까? 퇴근할 때 무슨 사고가 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이제 차오름이라는 게 생긴 게요. 영등포구청에서 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오름이라는 자립지원센터 이름도 갖게 되었고 이런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 근로자들은 총 몇 명입니까? 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11명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은 저희 회사 이제 표준사업장에서 10명, 저쪽 베이커리에서 1명, 총 11명이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누룽지 만드는 일이고요. 누룽지를 만드는데 이제 누룽지 만드는 팀과 행주 포장하는 팀이 따로 두 방이 있고요. 누룽지 팀이 우선적으로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말하자면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생, 그렇죠? 지방대생은 행주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누룽지방에서 4명이 일하고 있고요. 지금 행주방에서 지금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룽지방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가 생긴 지가 4년이 됐어요. 벌써 4년 차예요. 선생님들이 누룽지방에서 두 분이 들어가고 행주방에서는 또 한 분이 들어가서 누룽지를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서서 넣으세요, 빼세요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차오름이 생기면서 이게 웬 복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친구들이 네 명이서 누룽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옆에서 저기 행주방에서 행주 포장해주면서 말로만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몸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편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친구들이 훈련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즐긴다는 차오름의 근로자들. 정성껏 지은 다발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담아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행여 밥알이 타진 않을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내내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안 힘들어요? 처음에 다 했고 그랬는데 월급 받은 걸로 뭐예요? 저축하거나 동생들이 통해요.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 차오름 식구들. 책임감이 강하다는 발달 장애인의 특성답게 맡은 일을 완벽히 해내고 있습니다. 더워요? 네. 여러 색깔의 행주를 차곡차곡 개어서 포장지에 넣는 일을 하고 있는 포장팀. 무엇보다 꼼꼼함과 정확성이 필요하겠죠. 행주 양이 엄청 많네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세민지 대답 좀 해주세요. 다 해야 돼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서 쑥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어요? 행주 작업? 행주를 어떻게 작업하고 있어요? 포장해요.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 이름이 뭐예요? 김경준.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현우고등학교. 현우고등학교 다녀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 안 힘들어요? 아니. 현우고등학교 다녀요. 경주씨, 물어보면 대답해요. 현우고등학교. 알았어요. 현우고등학교 다녔죠? 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되게 오랫동안 일해오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주부로만, 아이 키우면서 주부로만 있다가 이제 아이도 다 키웠고 혼자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하게 돼서 일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저희 아이 생각하면서 같이 좋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 직원분들이랑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아이 친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고 또 친구들 덕분에 저도 같이 또 일을 찾게 돼서 저도 같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일자리를 찾은 거죠. 그래도 뭐 같이 일하면서 뭐 힘든 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특별히 힘든 거는 없고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저희 아이도 장애가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았구나라는 거를 같이 일하면서 저도 또한 느끼고 있어요.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갔구나. 많은 것을 배웠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누룽지 팀. 이제 노릇노릇 구워진 누룽지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완성된 누룽지는 예쁘게 포장되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겠죠. 사람들이 누룽지 맛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맛있는 누룽지를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또 구입해 주니까 감사했어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업무들이 네네. 달달장님들에게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저희가 표준 사업장을 생각하면서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뭐 행사장도 많이 다녀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봤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서 직접 일을 해야 된다는 저의 고정관념인지 몰라도 저희 친구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찾았는데 누룽지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직접 밥을 같이 씻어서 도정을 해서 그런 거 할 수 있고 누룽지도 만들 수 있고 왜냐면 이게 누룽지가 또 더 좋은 게 오랜 기간 유통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도 강점이 있더라고요. 누룽지도 몸에도 좋고 일단은 몸에도 좋고요. 그래서 포장부터 만드는 것까지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룽지를 선택하게 됐고요. 중증 친구들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훈련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인 출퇴근부터 업무 모든 부분에서 훈련을 기초로 두고 그걸 중점으로 둬서 행주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딱 맞는 일입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직업을 갖기 전과 후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출퇴근하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2급인데요. 정말 훌륭하죠. 혼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이 친구는 출근하는데 한 번은 자동차 시험,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거기서 한 3번인가를 전화 왔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 길 잃었어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 바꿔서 저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거기 사람 맞아요? 여기 회사인데요. 거기 어디예요? 해서 데리러 가기를 3번 정도 반복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쿠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이다 먹는 게 아침에 유일한 자기 복이 행복이라서 아침에 집이 걸어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오는 친구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친구인데 혼자 왔다 갔다 출퇴근 가능한 친구군. 이 친구는 월급날만 되면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지 숫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월급 주세요, 월급 주세요. 월급 나와요? 월급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이게 꾸준히 지금까지 일하면서 월급, 이제 일 안 하면 월급 조금 받아요 하면은 바로 알아듣고, 아니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일도 꾸준히 하고요. 워낙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친구인데 계속 선생님이 붙어서 이거 들어요. 여기 정리하고 하세요. 일어나서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이거 들어요. 옮길게요. 색깔 맞추세요. 이 훈련이 지금 4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동하는 것하며 일하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제가 매일 옆에 붙어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 10명의 친구들을 계속 레이더망을 끄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레이더가 그때 10개라면 지금은 6개는 끄고 4개만 켜고 일하는 상황이 돼서 저도 정말 편해졌고요. 우리 친구들도 아무래도 제 잔소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들도 많이 편해졌겠죠. 그래서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도 자립을 위한 훈련이 분명히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포장을 마친 행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요. 차오름 식구들의 손을 거친 행주들은 쓰임이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트 네, 85개 맞나요? 85개. 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번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어요. 한 번에 가려고 네. 화물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1층 주차장이요. 거기에 생수 사장님이 오세요. 차를 가지고. 그럼 이 행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주 사장님이 뭐 필요한 데 쓰실 것 같아요. 판매하거나 그럴 때. 저희는 포장만 하고 있어요. 영등포구의 중증 장애인은 5천여 명. 이 중에 발달 장애인은 1,028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데요. 발달 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차오름과 함께하는 발달 장애인은 아직 11명에 불과하지만 점차 숫자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차오름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네. 고용이나 자립의 기회가 없잖아요. 네. 많이 없는데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고 이 친구들이 정말 자립을 위한 진정한 훈련이 되려면은 이런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1번으로 제일 좋은 경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네,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사업체들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스스로 우리 친구들 일을 시켜서 생산성을 올리고
급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체에서 일반 기업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고용을 한다면 그 안에 사회복지사든 저희 어머님이든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우리 친구들 훈련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힘을 빌려서 그 안에서 훈련까지 고용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지금처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에 나오면 취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폐성 친구, 발달장애인은 특히 자폐성 친구, 지적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게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하려는 곳이 요즘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용돼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준사업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일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 기업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훌륭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뭐 주어진 상황에서 훈련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오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친구들한테 고맙다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일하면서 전 힘든 일도 정말 많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정말 몸 육체 노동이 좀 강하긴 해서 힘들긴 하지만 친구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정말 고맙고요.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아우디를 사고 집을 사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비싼 레고블록도 사고 싶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려면 지금처럼 꾸준히 이 열심히 일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지금처럼 출퇴근 열심히 하고 팀장님 얘기 잘 듣고 열심히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자,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성진입니다. 여기서 돈 받으면 그걸로 뭐 하고 싶어요? 과자 사올 수 있어요. 네.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네. 돈 받은 걸로 뭘 사고 싶어요? 아니, 안주. 안주 좋아요.